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유토피아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아프긴 한데 뼈 맞았다고 할까요? 뼈 맞은 부분도 되게 많은데 일단 위치가 크게 보면 세덩이야. 서울 주변의 외곽의 땅에 5만 호.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에 4만 호를 제공하겠다. 아, 4만 호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서울의 안에 있는 용산 코레일 부지에 1만 호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합쳐서 10만 호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요인 것 같은데 위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남은 강남 출근이 좋겠다. 부천은 여의도 출근이 좋겠다. 결국 사람들은 일은 서울에 가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러 가는 곳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기업을 이 KBS가 거기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안 가지. 안 가죠. 괜히 아마존 같은 회사를 데리고 오려고 시애틀에서 난리가 나겠냐고. 시애틀까지 가셨어요? 아, 너무 멀리 갔나요?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은 주택의 기계적 공급 그리고 숫자만 채우는 그런 공급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사실 주택 공급이 메인이 아니고 도시를 하나 계획하고 조성하는 거. 부대시설을 포함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다양하고 세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서울이 뭔가 품귀한 현상? 서울 집값이 더 비싸지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신도시 자체가 신혼부부에게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건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외곽에 땅을 지어줄게. 여기서 살고 대신 교통을 편리하게 해줄 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라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걸 돌려서 말하면 서울 집값을 건드릴 자신이 없고 시장을 건드릴 자신이 없으니까 외곽에 땅을 지어서 주거 공급 정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정책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서울 집값은 그대로다.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간 이런 거는 되게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밀고 나가지만 사실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고 보면서 되게 그걸 건드리는 걸 되게 예민하게 또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뭐 서울 거를 건드리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밀고 있는 의제인 지역균형 발전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봤을 때 조금 의아한 게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보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다. 왜 비싸냐? 일단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80%거든요. 시세가 비싸군요. 시세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기는 월 임대료가 뭐 20만 원 선이라고 할 건데 평균 2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안양이나 행복주택이 있고 서울에 있는 행복주택이 있는데 둘의 시세 너무 다르거든요. 평균 매물 같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모기지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빚을 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은행 빚을 내주는 건데 근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모기지에서는 좀 더 그 혜택을 늘린 거죠. 그 전에는 2억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3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거고 갚아야 되는 기간도 원래는 20년이었는데 아니, 30년으로 늘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설 모기지를 지금 새로 이제 만든 건데 약간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전 정부 정책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더 많은 빚을 내고 집을 사라. 전 이런 말로 해석했거든요. 결국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서울에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수도권에서라도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게 되게 꿈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잖아요. 그래서 금융 지원 정책까지 없어버리면 뭐랄까 방법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전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정말 집을 사는 입장이라서 아직 안 사, 살 돈이 없어서 안 사봤는데 아무튼 그런 지원이라도 금융 지원이라도 있으면 저는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저금리 시대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분명히 청년들한테는 그 퍼센테지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퍼센티지가 조금 바뀌는 거에 의해서 또 마음이 좀 나아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름이 뭐였죠? 첨단 외우지 못했어요. 첨단 첨단 복합 창업단지
첨단 복합 창업단지가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고 하니 약간 그 안에서 스타트업이나 어떤 벤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아, 청년의 상이 굉장히 그려진다. 이제 나도 벤처 해야 될 것 같아. 아, 나도 이제 거기서 실패고 보고 올라 나가야 돼. 여기에 나가야 돼. 우리 당장 거기 첨단 벤처 어쩌고에 가서 스타트업 열심히 하고 아,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7.8기에서 토스 만들고 맞아. 거기서 약간 더 나아가서 집을 갖고 싶으면 신혼부부가 되어죠. 아, 신혼부부 맞춤형이니까 무조건 신혼부부 되고 거기다가 일단 그럼 6년을 주는데 더 있고 싶다. 애를 낳아야 돼요. 청년은 일단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벤처펀드 어쩌고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래서 무조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청년의 상이다. 나도 몰랐지만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좀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음 공약을 더 설계, 청년 공약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청년 층의 다양한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을 변호를 조금이라도 해보자면 이게 단순히 뭐 청년 층이 창업을 해라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특히 창업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함께 이제 지내면서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집약적인 그런 단지에서.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도 사실은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인 가구에게만 지금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 진짜 새로 나가야 돼요. 누가 보면 1985년인 줄 알겠어. 지금이 2020년인데 동거를 하고 있는 동거 가구라던가 아니면 동성 부부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고 뭔가 그 사람들을 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맞는 지당한 말씀이시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들을 약간 보유 전용처럼 해가지고 이미 정책을 만든 거 아닐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꼭 혼인을 하지 않고도 가족의 형태를 이루면서 사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정책에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말을 좀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정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정책에서 나오는 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기본권 중에 하나인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 약간 이런 의도는 항상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거는 진짜 반가운 거고 그런데 세입자들이 사실상 진짜 원하는 거는 안전하게 주거권을 보장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게 사실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법적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집주인이 뭔가 어겨도 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개선돼야 되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세요? 계세요? 혹시 저의 목소리 듣고 계신가요? 아 너무 듣고 계셨을 거야. 아 듣고 계셨겠지? 확실히 들으셨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진짜 다 기억하고 제가 꼭 가서 이 공약을 함께 논의하고 또 고민했던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힘드네요. 솔직한 대변인님의 좀 네? 심정을 듣고 공기가 너무 좋네. 스토피가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년들 여기 살아요? 대변인님 말씀 좀. 여기 저 안 살래요. 여러분 여기가 주토피아입니다.